두피 마사지가 실제로 대머리를 개선할 수 있다고 잘 모르실 수 있는 분들도 있는데 연구에 따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. 네, 그 피나스테라이드 효과를 빨리 보기 위한 방법들이죠. 첫 번째로는 피나스테라이드와 미녹시딜 동시 사용이 있겠습니다. 이 피나스테라이드 약뿐만이 아닌 미녹시딜 바르는 약이건 먹는 약이건 상관없어요. 같이 사용하게 되는 경우 둘 중 하나만 사용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것으로 여러 가지 연구들 상에서도 밝혀진 것들이 많고요. 두 번째 방법으로는 레이저 장비 사용이 있겠습니다. 이 저선량 레이저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. 염증을 줄이고 모낭으로의 혈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믿어지는 적색 LED 양 빛을 방출합니다. 이런 치료 기전으로 FDA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시중에서 쓸 수 있는 다른 기기들도 있고요. 뭐 LG 프라일 같은 것도 이 저선량 레이저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. 이 무작위 대주 시험에서 저선량 레이저가 모발 성장이 상당한 변화를 일으킨 것으로 밝혀졌고, 또한 이제 아무런 치료를 가하지 않았을 때 일반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도 모발 성장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실험 결과도 있었습니다. 세 번째로는 두피 마사지가 있어요. 두피 마사지가 실제로 대머리를 개선할 수 있다고 잘 모르실 수 있는 분들도 있는데 연구에 따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. 그 남성형 탈모가 있는 327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두피 마사지를 받은 사람들의 69%가 탈모가 조금 더 안정화되거나 모발 성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다만 평균적으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총 마사지 시간이 36시간 이상으로 소요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. 이제 네 번째 방법으로는 DHT 차단 3프 사용이 있겠습니다. DHT라는 이제 안드로겐이죠. 모낭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차단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일부 샴푸 종류가 있어요. 이러한 샴푸 일부에는 케토코나졸 같은 다른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도 있는데요. 케토코나졸과 피나스테라이드를 함께 사용하면은 피나스테라이드를 사용하는 것보다 탈모가 더 느려졌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비타민 D 섭취가 있는데요. 이 비타민 D는 햇빛 비타민으로 알려져 있죠. 피부가 태양에 노출되면 신체에서 자연적으로 생성이 됩니다. 다만 이제 현대 사회에서 생활하시는 많은 분들은 이제 햇빛 차단제인 선블락 같은 거를 많이들 사용하시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비타민 D 부족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. 비타민 D는 우유와 계란 같은 음식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고요. 연구상에서 식단의 낮은 수준의 비타민 D를 보충하면 안드로겐성 탈모 또는 스트레스나 외상으로 인한 일시적인 휴지기 탈모의 증상을 개선할 수 있다고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.